Ich finde die koreanische Küche die beste, actually. 한국 라면과 신김치 조합에 푹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 현지에서는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김치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치를 판매하는 많은 온라인 쇼핑몰 중 스위스의 대표적인 김치 판매 사이트 라기는 쇼핑몰 메인의 김치는 발효한 채소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김치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죠. 에피타이저로 먹거나 밥과 함께 반찬으로 먹어보세요. 수프와 스튜에 추가해도 잘 어울립니다. 쌀밥이나 국수에 비벼 먹어도 좋아요. 김치 오믈렛이나 김치 팬케이크, 피자, 파스타에도 김치를 넣어보세요.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 토스트에 올려보세요 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김치를 즐기는 법을 설명합니다. 해당 김치 업체는 스위스 현지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한 프랑스인 데이빗과 심리학을 전공한 스페인인 사라가 만든 김치 전문 브랜드입니다. 라기는 바이오, 효모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김치는 어떤 재료로도 만들 수 있지만 김치가 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작용이 바로 발효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2018년 여행 중에 김치를 처음 먹어본 뒤 김치의 맛에 빠져버렸는데요. 펑키한 맛 이면에 있는 건강상의 이점을 알게 된 후 김치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갖게 됩니다. 전 세계에 김치를 전하기로 마음먹고 첫 번째 사업을 스위스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스위스에서도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배추, 마늘, 생강 등 신선한 스위스 현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스위스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빗과 사라는 김치를 판매할 때 꼭 3개월 동안 냉장 보관하면서 드세요라고 권합니다. 오래 보관할수록 신맛이 강해져 더 진한 맛이 나고 몸에 좋은 유산균이 더 풍부해진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3개월 이상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김치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김치에 대해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외에도 무김치, 양파김치, 파김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김치와는 약간 다르지만 스위스 현지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죠. 이 밖에도 아직 김치가 어려운 스위스인들을 위해 사과와 키위, 배 등 다양한 과일이 곁들여진 피클 형식으로도 퓨전김치를 판매하고 있어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스위스 현지인들이 부담 없이 김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진 않았지만 스위스 가정식 음식에는 한국 김치가 참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독일식 감자전이라고 불리는 웨스티, 송아지 고기를 크림과 버섯으로 끓여 웨스티를 곁들여 먹는 스튜, 게슈네 첼테스, 소, 닭, 돼지 등 각종 육류를 수프에 넣어 익힌 모듬 수육과 비슷한 음식인 베르너 플라테, 채소와 감자, 파스타, 양파, 햄, 베이컨 등을 익혀 녹인 치즈에 버무린 음식인 엘플러 마그로넨 등 우리가 김치를 곁들여 즐기는 음식과도 닮아 있죠. 그래서 데이빗과 사라는 평소 즐기던 음식에 김치를 완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김치의 인기가 이토록 치솟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트레킹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위스 융프라우는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유럽의 최고봉이자 유럽의 지붕이라고도 불립니다. 융프라우는 젊은 처녀의 어깨라는 뜻으로 가장 높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융프라우 기차역으로 가는 길은 산악열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보이는 멋진 경관들이 감탄을 자동으로 나오게 한다는데요. 이곳은 만년설이 항상 펼쳐져 있어 어느 계절에 가도 새하얀 눈을 만날 수 있고 알프스 3대 명봉 중의 하나인 융프라우봉이 보여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인 융프라우역은 해발 고도가 3,454m나 됩니다. 여기 융프라우 기차역은 멋진 장관으로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유럽의 꼭대기라고도 불리고 최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또 하나의 별명은 바로 컵라면 먹는 역입니다. 이곳은 하얀 눈으로 가득한 풍경이 너무나 멋지지만 그만큼 사시사철 추울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만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전경을 감상하며 먹는 컵라면의 뜨끈하고 얼큰한 맛은 외국인도 피할 수 없는 맛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융프라우 정상 스핑크스 전망대 카페에는 늘 외국인들이 줄 서서 컵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뜨거운 물값 4.3유로 약 6,000원과 나무젓가락값 1.5유로 약 2,300원을 더해 컵라면 하나가 7.9유로 우리 돈 12,000원에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컵라면 하나 먹으려면 무려 12,000원을 써야 한다니 정말 비싼 가격인데요. 하지만 멋진 만년설을 보면서 뜨끈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에 푹 빠져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 이상 전망대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뜨거운 컵라면 하나면 얼었던 속도 뜨끈해지고 출출했던 배도 금방 든든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만년설의 아름다운 풍경과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컵라면이라고 해도 한 개에 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먹자고 하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망설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곳 컵라면이 한국인에게는 공짜입니다. 왜 비싼데도 줄을 서서 먹는 컵라면이 유독 한국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될까요? 1998년 산악 열차표 대행 판매사였던 한국 동신항우는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사장인 우르스 케슬러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융프라우가 한국에서 잘 알려질 때까지 한국인에게 컵라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우르스 케슬러 융프라우 철도사장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바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케슬러 사장은 20대였던 1987년 융프라우 철도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마케팅과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경력을 다져 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아름다운 관광 자원만으로는 관광 대국이 될 수 없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죠. 케슬러 사장은 한국인의 라면 사랑을 이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케슬러 사장은 1998년은 아직 스위스에 한국인 관광객이 많지 않았던 때였지만 라면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먼저 된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 한국인이 좋아하는 라면이라면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라고 당시 생각을 고백했는데요. 실제로 1999년부터 융프라우에선 한국인에게만 공짜로 컵라면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컵라면을 판매했습니다. 한국인이 추운 눈 속에서 뜨끈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외국인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융프라우에서는 매년 10만 개가 넘는 한국 컵라면이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6만 개는 한국인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나머지 4만 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된 건데요. 컵라면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은 현재 융프라우 카페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되는 컵라면은 하루 평균 2,000개, 한 해 70에서 80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만 무료로 증정하는 컵라면 행사는 단기 이벤트로 기획됐었지만 케슬러 사장은 한국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전히 한국인에게만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신항운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받아 한국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무료입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유럽 여행 중에 간만에 먹는 컵라면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 비싼 컵라면을 사 먹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한국 라면이 맛있고 중독적인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1999년 당시에는 신라면만 판매됐지만 라면 소비가 급증하자 스위스 관광청은 2016년부터 진라면 판매도 허가할 정도였습니다. 라면을 몰랐던 유럽인들은 역시나 추운 곳에서는 라면이 최고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위스 관광청에서까지 추천하는 한국 라면이 스위스 전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라면과 꿀조합을 이루는 김치까지 찾아먹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어떤 추위도 녹여주는 한국의 라면과 김치가 전 세계인들의 소울푸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